병술, 을묘, 을묘 이모, 구대운여 남자, 경신이 이흑, 이흑. 39이니까 이흑 맞고요. 219, 21987654 3. 39이면 가만히 있어보자. 병술, 정해. 여기 와 있네. 가요. 이렇게 잘라놓고, 일단 격은 무토가 정화가 뜨진 않았으니까 일단 정제격이고요. 정관이 뚜렷하죠. 여기는 인수운이고요. 그다음에 비겁이고 사오미로 가니까 이제 식상운으로 가겠죠. 근데 뭐 너무 늦었으니까 그렇다. 근데 비겁운이 꽉 들어찼고, 그렇죠? 이분이 이제 요 관이 여기서 강하잖아요. 정관이.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은 맞죠. 직장인 출발하는 거 맞죠. 그죠? 그다음에 경신이고 신 중에 뭐 직장을 조금 일찍 가지 않았어요? 20한 6, 7세 여기서 가지 않았을까? 요 운에 자운이 되면 요 신을 건드리잖아요. 그럼 신 중에 임수가 껴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관인 상생이 되니까 또 운도 인수운이고 그러니까 직장을 잘 들어가셨고 현재는 이제 여기 오셨는데 아직까진 경운이니까 그죠? 이제 9빵 1, 2, 3까지는 괜찮고 44살 정도가 되면 이제 인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본인 묘도 있고 그러면 인묘가 상당히 비겁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강해지니까 이제 사업을 할 생각을 왜 비겁은 항상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리고 운이 비겁운이 30년 쫙 오잖아요. 뭐 괜찮게 나가겠죠. 왜냐하면 이제 을묘일주라 상당히 그러고 본인 보면 병화도 떠 있고요. 묘술이 화국이잖아요. 그럼 식상도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요. 식신상관이 자기 재주 기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재수를 구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자, 이분이 재는 지금 토예요. 재는 토잖아요. 그러니까 토에 관한 직업을, 토에 관한 사업을 하시든가, 그지? 또는 식상이 화니까 화에 관한 사업을 하시든가 하면 괜찮아요. 토나 화에, 그지? 이제 토나 화니 너무 좀 그렇긴 한데 그게 뭐 제가 그렇게 제시해 드릴 수는 없고 만약 어떤 사업을 하냐 보면 토나 화에 관한 사업이면 괜찮겠다라고 보는 거죠. 직장은 어쩔 수 없고 직장은 뭐 자기 직장이 아니라 남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3이니까 3병술. 이 사람은 상당히 사람이 좋을 텐데요. 정도 좀 많고, 네. 응? 좀 돈도 좀 곧잘 쓰고, 그럴 텐데. 아, 편재격이잖아. 그리고 좀 꼼꼼한 스타일일 수가 있어요. 꼼꼼해요. 정재격이라. 정재 정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꼼꼼하고, 네. 법도 잘 지키고. 아니, 괜찮아요. 이 사람은 재도 어느 정도 있고, 관복도 있고, 재복도 있고, 본인도 어느 정도 강하고, 을묘일주라. 그러니까 언론인도 괜찮죠. 묘술이 화고 병화도 떠 있고 하니까 물론 격은 안 됐습니다만 그지? 확 이렇게 떠올라 있잖아요. 병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고 이러는 건 잘 하겠죠.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뭐 사업을 해서 잘 못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잘 못 될 것 충분히 견뎌낼 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죠. 뭐.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지금 제 보면 3이 암이고요. 진술충 6이 팥살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2잖아. 그러면 이게 손궁 경사이죠? 손궁의 경사이긴 한데 일단 팥살을 하나 먹었죠. 사업을 너무 크게 벌리시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나중에 벌리더라도 너무 좀 어느 정도 벌려야지 크게는 좀 안 되겠다. 이렇게 되고 정신 있죠. 그 다음에 2니까 여기 암.
인신충 여기 파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보면 아까 자식 문제를 봤었는데 자식의 총괄궁은 여기에요. 총괄 자식궁. 예예 아니 남자고 여자고 총괄 자식궁은 여기에요. 예, 자식 전체를 볼 땐 여기를 보는데 일단 두 개 맞았어요. 오왕살 팥살. 그 다음에 요 자리가 장남 자리죠. 장남 자리죠. 장남 자리에 일단 안검살 먹었고요. 구자가 있죠. 뭐 혹시 애를 띄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그쪽 사정이니까 모르시겠네. 그러니까 이제 요건 이별이란 뜻이 있고요. 안검살이니까. 그러니까 남자 쪽이 조금 더 약하다는 말씀을 한 드리는 거죠. 남자 자식이 총괄 자식궁에서도 자식이 조금 약한데 남자가 조금 약하고 또 삼을 하나 보니까 중궁에 들어가 있고 그죠? 하나는 있지만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2대 1로 나쁜 거지. 장남이 안검살 중궁살 먹었는데 하나는 괜찮고 원래 총괄 자식궁에서도 약하고 그러니까 자식은 조금 약하다. 아들은 조금 약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도 뭐 아주 약한 건 아니니까 여기 하나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손궁 경사인데 자기 궁에 보면 사가 나름대로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좀 다분히 어떤 창작하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요 3이 붙었으니까 이런 쪽에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거죠. 하더라도 또 아니면 그런 일을 해도 되죠. 그런 일을 해도 꼭 사업이 아니고 그지 그런 일을 하고 또 뭐 이런 창작 아이디어 가지고 뭐 해외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나가는 특파원 같은 걸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여기 집사람도 집에는 있으면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데요.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예, 네, 안검살 있기 때문에 예? 네? 집에만 있으면은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일해야 됩니다. 예? 일하셔야 됩니다. 일. 예, 예, 문서죠. 아, 문서도 되지만 이게 또 이별도 되고요. 근데 여기 처자리인데 팔 암이 붙었잖아요. 암이 붙으면 두 가지예요. 만약 가정에만 있다면 가정에만 있으면 이건 있으면 이게 암을 먹어요. 이건 암이 되니까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는 거고요. 나가면 가정을 안 지키는 게 되니까 나가는 사람은 다 안파가 다 있어요. 나가 살면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도 좀 키워놓고 어느 정도 컸으면 나가서 일하는 게 좋죠. 요즘 사람들은 다 이게 가정궁이 깨져 있어요. 거의 다. 그런데 그게 진짜 깨졌다고 볼 게 아니라 아, 쳐도 나가서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돈은 많이 버는데요. 그죠? 많이 버는데 오황 때문에 자칫 실수해서 나갈 수 있어요. 실수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부동산도 조금 약하죠. 부동산이 조금 약해요 지금. 그죠? 왜냐하면 오황살 팥살 두 개잖아. 부동산이 조금 약하고요. 기해궁이잖아요. 여기가 기해궁이잖아. 기해궁이면 뭘 해야 되냐면 뭔가 발표를 하고 폭로를 하는 건데요. 그 어두운 불륜 같은 거, 암이니까 이름 불륜이잖아. 또는 뭐 음식 같은 거, 잘못된 음식 같은 거, 일이니까 뭐 술 같은 거, 뭐 이런 거, 물, 음료수, 뭐 잘못된 이런 거, 음식 같은 거를 폭로하는 일을 하면 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기자라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끔씩 뭐 나온다며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쪽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어두운 걸 폭로하는 거,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어두움을 폭로하는 것이 맞겠다. 그지? 그런 걸 자꾸 하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뭐 그런 거 하겠지, 그지? 칠칠대칭이죠. 그럼 칠칠대칭은 딱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뭐 돈도 되겠지만 말이 되잖아요, 말. 기자라는 건 딱 잘 된 거죠. 말로 벌어먹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칠칠대충 때문에 기자를 하셨다고 봐도 되죠. 뭐 여기가 머릿속 생각은 관청?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또 말이죠. 그죠? 관청이라든가 윗사람 또는 뭐 그런 그
수뇌부 이런 사람들을 좀 예, 상대로 하는 어떤 말을 하는 그런 거가 머릿속 생각이죠, 이게.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지. 여기는 이제 섹스 궁이니까 뭐 잘 하시겠네. 그죠? 7이니까 연애고 8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니까 잘 하시겠어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한번 보죠. 신이니까 1에서 5, 6에서 10, 11에서 15, 16에서 20. 뭐 학교도 잘 다녔는데요. 그죠? 대학도 그런 21에서 25도 잘 돼 있고 26에서 30에 요소 여기서 저기 취직을 했을 거고요. 6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31에서 35. 근데 언론 계통 뭐 이런 쪽이 갔으니까 요 오파가 있어도 괜찮았다고 보는 거죠. 뭐 잘못된 거를 깬다든가 어두운 거를 파헤친다든가 그런 거죠, 이게. 예, 오왕 팥살이 그냥 정상적인 경우는 별로 재미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무언가를 어두운 걸 파헤치고 그런데 그런 건 파고요. 어둡고 뭐 이런 건 오고 그런 거죠. 기자라는 게 원래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그러는 거잖아. 네? 그다음에 36에서 40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걸 해야 되겠죠. 그죠? 어두운 걸 어두운 것들을 폭로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36에서 40 기자 생활을 잘할 것 같고요. 이제 여기가 문제일 것 같아. 41에서 45, 46에서 50. 자,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한 두 가지로 볼게요. 요 손궁은 거래, 장사도 되고요. 교제도 되죠. 그러니까 물건은 거래, 장사고 인간적으로는 교제가 들어오는데 어떤 교제를 좀 일이 붙어 있으니까 이 일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 다른 여자로 볼 수도 있죠. 다른 여자랑 사귈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네, 그리고 이게 팥살이 붙어지니까 그럴 땐 또 부인하고 싸우거나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죠?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요 교제 측면으로 보면 그렇고 거래 장사 측면으로 보면 여기서 야금야금 사업에 손댈 수가 있죠. 시작하는 거고 뭐 여자들이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팥살이니까 별로 좋진 않죠. 그죠? 웬간하면 그죠? 비거분이 들어왔지만 웬간하면 그냥 쭉 그냥 기자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여기서 여자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여자 조심은 꼭 해야 된다. 51에서 55 괜찮죠? 뭐 관청에서 말하고 뭔가 폭로하고 이러는 궁이잖아요. 또 여기서 인정받을 수도 있죠. 여기서 뭐 진급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길 잘 보내야 돼. 그다음에 56에서 60 가면 이제 또 이제 팔암이 있어. 여기서는 혹시 모르지만 부동산 하고요. 주식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한다면 주식하면 안 됩니다. 안검사 그대로 먹었잖아요. 부동산 투기 같은 것도 안 되고요. 주식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일 납니다. 일 나. 네, 56에서 60. 그죠? 그러니까 크게, 그러니까, 왜냐면 돈궁에서 돈이 나갈 수 있잖아요. 실수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조금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래서 보면 그냥 이걸 그냥 보통 열, 꽃으로 보이고요. 그죠? 이게 가을의 꽃이잖아요. 그죠? 예. 단풍 정도 되겠지, 그지? 아름답게 보인다, 이렇게 봐야지. 그죠? 근데 이제 또 태양도 비춰주고 있고. 그렇죠. 이쁘게 비춰지잖아요. 거기다가 경신이 있으니까, 이제 뭐, 가을, 그러니까 해가 비치는 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그래도 쓸만한 풀이잖아요. 이렇게 풀, 그 뭐, 저런 걸로 풀면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가을 산에, 이게 순회이고, 아니, 가을 산에 햇빛이 비치는데, 큰 바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괜찮은 풀이죠. 을묘니까. 잘 자라는 풀인데, 이제 뒤에 가서 뭐, 저, 물도 있고, 불도 있고, 뭐,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잘 자랄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름답게도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아마 노래방 같은 것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할걸요? 아 근데 원래 을병이 있으면 잘 놀아요. 이건 아주 진짜입니다. 을과 병이 있으면은 을이
을이 노래입니다. 을병 있으면 노래 잘하고요. 빛인데 자꾸 병 을만 있어도 잘 놀아요. 을만 있어도. 근데 을병이 같이 있으면 진짜 잘 놉니다.